예, 홍모가 이제 서서히 이제 착색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잎따기 하신 분도 있고, 뭐 착색이 빠르는 분들은 추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조금 몇 개 추라 하려고 잎소지도 최소화하고 착색제도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여기 원래 저희 지역이 숫기가 9월 3일에서 9월 5일입니다. 그때 이제 완색이 난 지역인데, 수세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고요. 뭐, 환경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희 고장에, 완색이 나는 숫기는 9월 5일이 됐을 때 진짜 제대로 있고 맛이 있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지역마다, 나무마다 햇빛 보는 것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탄저는 이제 다 잡힌 것 같습니다. 한 10일 전에 두 개 나오고, 이제 더 이상은,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비가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8월 중순까지도 탄저균은 뭐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자, 제 마지막 방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방제. 자, 마지막 방제. 잎소지는 한 듯, 안 한 듯 했습니다. 예. 이게 동쪽인데, 동쪽은 좀 색이 조금 덜 났습니다만, 서쪽은 뭐 색이 나면서 일소를 입어가지고, 희끗희끗 보기가 안 좋습니다.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서쪽인데, 잎소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잎소지를 하면 일소로 익어서 못 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연 것들은 벌써 화상을 입은 겁니다. 서쪽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또 안땀이 시끄러워서 보기 싫어서 상품성이었고, 참 농민의 항상 고민입니다. 고민. 내내 여기도 이제 망을 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소 방지망을. 제가 골드는 일소 방지망을 쳐놨는데, 홍로는 원래 제가 시원해서 못하다 보니까 좀 화상을 많이 입고, 그러면 색이 맑게는 안 납니다. 네, 이거는 8월 말쯤에 수확할 계획입니다. 제 후지도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아직까지 후지는 제가 탄저가나 견문이나 이런 뱅갈 하나도 못 봤습니다. 원래 후지는 뭐 뱅은 없을 것 같고, 괜찮다는 생각도 됩니다. 골드는 몇 개, 지금 제가 목표가 이제 10개 썼는데, 한 6개, 7개 됐나? 4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골드도 요 앞에 감염된 것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며칠 이제 4월 동안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한 골드 한 2번 정도 방제가 남았는데, 좋은 약을 선택해서 잘 쳐야 됩니다. 이 바람이 꼭 비바람이 불어서 쏘나기 올 것 같습니다. 바람이, 비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골드 작황을 한번 볼까요? 골드. 예, 이거는 미아비우치. 예, 이거는 골드입니다. 골드도 생각만큼 커지진 않네요. 예, 항상 이 농사가 주인의 생각하고 이 식물은 이 뜻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잘 듣는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제 생각과 좀 다르네요. 뭐 여기서부터 비대가 한 10% 20% 더 됐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자랐는지 잘 안 됩니다. 영아, 왜? 두더지 잡으세요. 제 골드 작황입니다. 100년작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0년작. 자, 더 이상 이제 탄저가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소망이고, 예. 나무 이제 수고는 제가 올 한 50 정도 딱 올라왔는데, 맞게 이제 착가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과 크기는 조금 작습니다. 전부 한 이 정도는 다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 기술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로 골드 부사에 이제 생육상태 한번 봤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틀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부득절하고 지금도 저는 탄저균이 감염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후지하고 골드는 이틀 전에 보호사균이 한번 살펴했고요. 공로는 마지막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지도 수세는 딱 좋은데 과일 크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 과일 크기가. 예,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원래 네오버로드가 방제력이 들어있긴 했는데만은 타이밍을 잘 피해서 아마 동록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과는 깨끗하고 맛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매년 하면서 진짜 농사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생육이 좀 좋으면은 좀 크고 예쁘고 맛있는 사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가피는 보면 다 깨끗합니다. 제가 원래 약은 조심스럽게 안전한 약들로 다 살펴서 가피 상태는 다 양호하고 작년보다도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을 치실 때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역시 안 좋습니다. 원래는 제가 균제, 충제, 레이트론 이렇게 딱 했습니다. 레이트론도 장마처럼 했고 그전에는 균제, 충제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 하다 보니까 과일은 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뭐 방제력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제가 생각하는 방제약보다도 어떻게 살포하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포하시되 농약은 여러 개를 많이 혼용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정도만 딱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는 제 사과원 미야비 후지가원입니다. 요즘 바빠서 이 가운은 많이 못 왔는데, 네, 아직도 뭐 속간에 열매들이 많은데 지금 다른 밭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씁니다. 아, 요놈은 역병 문제가 있는 놈입니다. 안 되겠네요. 작년에 참 장마 여파로 나무들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쇠약해져서 원래 참 나무 좀 수세 회복한다고 엄청 많이 회복시켜놨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것저것 문의를 해서 했는데 네, 이 가운데 뭐 열매 상태는 그렇게 양호하진 않아도 예, 여기 과심 아직까지 뭐 큰 뭐 탄저병이나 이런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제는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예, 아주 새콤달콤한 맛있는 이제 부사 중에서는 제가 봤던 제일 좋은 맛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비둘기들이 사과 먹으려고 와있네. 원래 유독설에 과신곰팡이 되게 많습니다. 과신곰팡이 약을 씻는데도 그렇네. 경화시에 날씨가 안 좋아갖고 이 별 모양 사과 됩니다. 별 모양. 이것도 그렇고 과심이 많습니다. 아, 균, 참 균이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어렵지만 사과의 병해충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는 유독실이 과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과심으로 인한, 예, 과심. 예, 하여튼 사과 상태는 다 뭐 깨끗하고 좋은 것 같네. 자, 이놈은 11월, 15일 후에 예, 수확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미야비가 후숙 사과라서 창고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 나오면 더 맛이 좋습니다. 제일 맛이 좋은 창고에 들어가 두 달 후, 한 달 이후 때가 제일 맛있고 제일 절정이 두 달 후.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우리 고객들이 1월 달 드실 때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 품종입니다. 미야비 후치. 그래서 제가 이제 면모 파신 분한테 문의하니까 이거는 후숙이 되면 더 맛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대. 예, 그러면 이제 후숙을 하려면 사과를 수확을 조금 일찍 해야 됩니다. 쓰리 맞기 전에. 그렇게 해야 맛있습니다. 예, 새콤 달콤한 미야비 후치니 11월 제가 한 10일 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는 제 사과원, 미야비 후지 가운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예, 저희 가온의 사과들, 홍로, 골드, 후지의 생육 상태를 한번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